아까 못한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 아, 네, 이거. 네, 일단 질문부터 먼저 하시고 도연 철학을 이렇게 비교해 주시고 분석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이론이 없기 때문에 진짜 머리로 얻어맞은 것처럼 동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질문이 없고요. 뭐 약간 좀 틀린 거, 영성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날 그 영성이라는 말이 그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서 이렇게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데, 몸과 혼, 영, 즉그 바디, 소울, 스피릿 그 모두를 하나로 통합해서 이 사랑과 감사로 일상에 몰입하는 게그 영성이라고 하고, 인간 정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넓힐 수 있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도 달라진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그 맞는 해석인지 하고, 이 철학적으로 이 소울하고 스피릿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분하는지, 그다음에 비트겐슈타인의 그 구도적인 그런 삶이 이를 그 추구하는 것이었다고 할수 있는지요. 네, 아주 아주 어려운 질문인데 서양과 동양이 전통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태를 이렇게 가르는 이 구분의 결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의 조선 성리학의 그 위대한 법적으로 꼽히는 사당 칠정론이라는 논쟁이 있죠. 서양에는 없습니다. 사당 칠정이라는 구분 자체가 없어요. 동양에서만 나타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양에서 칸트가 공을 들여서 설정한 감성, 오성, 이성이라는 구분, 동양인 또 없습니다.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서양인들이 동양 사람들한테 너희들은 어떻게 이성, 오성, 감성도 구분을 못하고 이 모든 게 그냥 뒤죽박죽이나, 그러니까 늘 애매한 얘기나 하고 맨날 그 타령이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조선의 성리학자는 아니 사단 칠정도 모르면서 무슨 철학을 한다고, 이거 장놈들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 선생님께서 제안하신 소울, 스피릿, 바디, 몸, 혼, 영 이라는 거 구분도 특정한 문맥 하에서는 작동할 수 있겠습니다만, 동양 철학 일반 혹은 서양 철학 일반에 적용을 하기가 어렵죠. 철학자들 사이에 일치된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울과 스피릿은 어떻게 다른가? 글쎄요. 학자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동양의 경우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혼과 백의 구분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떠나면 백은 사그라들고 혼은 하늘로 올라가고 그런 건가요? 여하튼 서양은 그런 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각 문화마다, 각그 전통마다 그 사건 혹은 사태를 이해하는 그 개념의 문법의 유사성과 차이성 정도로밖에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겠습니다. 좀더 의미가 있는, 깊이 있는 그 토론을 하자면은 그 소울과 스피릿이 나오는 텍스트,
동양에서 혼과 백이 등장하는 주자어류 이런 거를 놓고 읽으면서 전후 문맥을 짚어가면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과 같이 단답형으로는 좀 이상 그 말씀을 드리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죄송스러운 게 저의 내공의 부족도 그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유석 씨께 제가 도움을 청한다면 유석 씨를 한번 살려주시죠. 저와는 달리 유석 씨는 신심이 아주 깊은 분이에요. 그 아버님도 목회자이시고 네. 자 기대해봅니다. 네, 그 저도 사실 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참 어려운데 네, 영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 서양 철학에서도 좀 나오지 않나요? 그 개념들이 예를 들어서 그 헤겔 정신현상학이라는 헤겔의 유명한 텍스트가 있는데 고전적인 철학의 텍스트인데 그 제목을 영어로 번역하면 The Phenomenology of Spirit이거든요. 스피릿과 영의 현상학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말하는 그 스피릿이라는 것, 독일어로 가이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영적인 이런 거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민족의 얼 이런 개념에 더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얼, 정신, 민족 정신 이런 개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민족의 얼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했을 때 그때 그 안에는 문화, 뭐 예술, 종교, 사상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양 철학에서 스피릿이라는 개념은 그런 식으로 다루어지는 것 같고 또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굳이 또 영을 또 다른 맥락에서 얘기하자면 성경 같은 기독교 전통에서는 영의 개념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소개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에 영이라는 게 그 가장 물질적인 의미에서 바람하고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바람이라는 그러니까 루아우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는 루아우인데 루아가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바람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이 숨을 쉴 때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안으로 바람이 어떤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데 이게 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생명의 바람하고 생명이라는 개념도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말이라는 개념도 연관이 있어요. 언어, 말씀, 다바르라고 하는데 그래서 영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게 세 가지 있죠. 물질적인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이 내가 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어떤 그 생명하고도 연관이 있고 그렇게 몸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내가 내뱉는 말하고도 연관이 돼 있어서 이 세 가지가 이제 그 영 개념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핵심적인 그 개념들인데 이게 근데 어떤 식으로 철학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고 어떤 식으로 그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해요.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구분된다라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교수님께서는 그 서양 철학을 전공하신 분이신데요. 그 깊이 있게 서양 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 어떤 회의를 느끼시고 토양 철학에 대한 토양 철학이 상당히 의미가 깊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양 철학을 갖다가 융합하는 그런 시도를 하신 것은 정말 참 좋은 그 타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너 자신 알라, 노요셀프, 소크라테스가 말한 또 대타의 신들에 있는 말을 서양 철학에서는 너 자신 알라고 그랬는데 동양 철학 불교에서는 소위 너 자신, 네가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재법무와 재행무상 일반적 자는 그 동양 불교 철학의 핵심까지 네 자신을 너를 없단 말이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서양 철학에서는 너를 갖다 강조하는 것이고 불교 철학에서는 너를 갖다 어떤 면 강조하지 않는 그런 의미인데 말이죠. 그러면 이 선생님께서 볼 때는 보실 때는 어떤 쪽이 더 위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 관점을 말이죠. 한번 말씀해 보고 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속 어려운 질문이 나오는데 살려주세요. 제 비천이 다 바닥에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저는 동서양의 훌륭한 철학에 대해서 감히 우열을 매길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있는 게 철학도에 불과한데요. 이렇게는 답변될 수 있겠죠. 서양의 철학의 강조점과 동양의 철학의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델포이의 신탁과 이를 자신의 철학의 파도로 삼은 소크라테스가 그 인간 문명의 인류의 그 문명의 큰 일보를 그 성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꽃이 개인 아닙니까? 개인의 인권, 그다음에 자유 이런 것에 대한 자각인데, 저는 제 용어를 표현하자면 사람이 각자 하나하나의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 그 개념을 각자성이라고 불러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성의 그 최초의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무리지어서 공동체 단위로 사유를 하고 또 언설을 했다면, 델포의 신탁에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것은 일단 자기 자신을 들여다 볼 줄 알아야지 그로부터 모든 인문학 담론이 나온 거거든요. 각자성에 대한 깨달음이라는 점에서 서양 철학의 그 출발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제 분류의 경우에는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재범무아의 가르침은, 저는 그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간주하는 개인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교가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우리가 널리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상식적인 의미의 개인이 없다는 게 아니라, 그 개인을 형이상화해서 어떤 고정적인 실체로 보는 이러한 철학자들의 잘못된 사유,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그러면 재범무아가 중요한가? 나라는 것에 어떤 고정된 좌표를 해체하고 뛰어넘을 때 비로소 나를 포함한 어떤 그 업의 흐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것도 그 흐름 속에 잠시 형성되었다가 해체되는 매듭, 혹 같은 거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어떤 불멸이나 이득 이런 것에 관심을 두겠거나, 내가 속해 있는 인류 전체의 어떤 그 생명의 흐름 이런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잘 헤아리라는 것이 석가모니의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보자면 소크라테스의 각자성의 눈토는 어떤 철학과 그 다음에 나라는 것의 어떤 고정성을 혁파하고 흐름을 사유하라는 그 석가모니의 가르침은 서로 방향과 초점은 다르지만 엄청나게 위대한 또 가르침이고 충분히 강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더 질문이 나오기 전에 빨리 질문을. 그 불교와 관련해서 계속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 교수님이니까 그 크로스오버의 주제로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택하셨잖아요. 소제로 헤르만 헤세의 소설을 시타르타를 택하셨는데, 저도 헤세 소설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중학교 때 헤르만 헤세 소설을 읽고 진짜 충격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굉장히 그 보수적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데, 헤세 소설에서 보면은 항상 선과 악, 미와 추, 성과 속이라는 것이 이렇게 엄격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합의를 이루고 있고 뒤섞여 있다, 이런 주제가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잖아요. 그 생각이 처음에 저한테는 엄청 거부감이 들었다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그런 감상을 느껴가지고 나중에는 헤세한테 매료가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런 선악, 미추, 성속의 합일이라는 게, 대립되는 것의 합일이라는 게 헤세의 소설의 저는 특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특징들도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런 불교의 해체적인 사유와 뭔가 연관이 될 수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헤세는 데미안에서 아브락사스라는 신을 언급하죠. 그 아브락사스는 선악이나 미추와 같은 여러 이분법적인 관념을 한 몸 안에서 체화하고 그걸 넘어서는 그런 신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니체에게 있어서
선악의 피안을 구현하고 있는 신이 자라투스트라나 디오니소스였던 것처럼 말이죠. 헤세는 아브락사스를 자신의 해체적이고 탈이분법적인 사유의 원천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그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유석 씨가 중학생 때 그 일찍 만나서 서로 교류를 했어야 되는데 대학원에 들어갔어야 만났다는 게 너무 그 아쉽긴 하지만 앞으로 서로 같이 그 가야 할 길이 창창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 서양의 필적, 그 데미안의 필적할 만한 우리 작가의 우리 소설로 저는 이문열 씨의 사람의 아들을 꼽습니다. 그 역시 학창 시절 아주 열독했던 작품인데, 특히 그 작품의 발미에 보면 나중에 이제 수록한 그림인데 쿠아란타리아서라는 그 부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문열 씨가 창작한 그 자기만의 종교 그 경전에 해당하는 건데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문열 씨의 소설 사람의 아들도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읽고 정말 정말 감명을 받았던 책 중에 하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나오는 시타르타와 실제 역사 속 시타르타가 미묘하게 이제 겹치면서도 많이 다른 점도 있잖아요. 이 그 역사 속 인물 시타르타와 소설 속 인물 시타르타 사이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면 그런 건 어떤 걸까요? 역사 속의 시타르타는 석가모니 자신이고요. 소설 속의 시타르타는 석가모니와 동시대 구도의 길에 나선 청년인데 헤세가 창작한 인물입니다. 그다음에 그 사람이 이제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제가 찾아보니까 시타르타라는 그 개념은 원래 모든 것을 이룬다 라는 뜻의 일반 명사이더군요. 모든 것을 다 이룬 자. 기독교적으로 표현하면 전지전능한 자쯤 될까요? 근데 하여튼 흥미롭게도 소설 속에서는 두 시타르타가 만나서, 즉 역사 속의 석가모니와 소설 속의 시타르타라는 젊은 청년이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게는 그 부분이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이불 속에서 숨죽이면서 그 대화를 여러 번 반복해서 읽었던 기억이 지금도 새롭습니다. 철학적인 대화였어요. 사람의 아들에서도 이문열 씨가 창작한 아스페르츠라는 그 주인공과 역사 속의 예수가 서로 만나서 토론하고 논박을 벌이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것도 오버랩이 되는데요. 그 소설 속 시타르타는 주인공 이름이었죠. 그리고 그 시타르타가 부처님을 또 만나게 되는데, 그 부처님하고 소설 속 주인공 시타르타가 미묘하게 겹치면서도 달랐죠. 그러니까 보면 마지막에 소설 속 시타르타는 부처님 주장하고는 약간 또 다른 길로 갔던 걸로 생각이 나는데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그 사진은 나가르주나 용수의 사진이거든요. 근데 그 불교에서 중관학파라는 그 학파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교수님은 이 중관학파를 설명하시면서 불교의 해체 작업을 통해서 우상파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친구만이 남는다라는 그런 인상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어떤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 용수가 남긴 중론이라는 정무후무와 철학 텍스트가 있죠. 인도에서 발견되는 그 기존의 형이상학적인 사유를 치밀하고 아주 깔끔하게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인류가 그 성취한 불멸의 업적이라고 생각하는 용수의 그 형이상학적인 사유에, 인도의 형이상학에 대한 해체는 저는 데리다보다 용수가 더 뛰어난 해체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룩한 성과도 훨씬 더 깊이 있고 탁월하고요. 그리고 이제 해체가 완료된 다음에는 더 이상 어떠한 주장도 나눌 수가 없게 되는데, 저는 그런 상태를
침묵이라는 표현으로 묘사해보았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침묵이 아니라 빈터에서 새로 피어나게 될 새로운 사회, 새로운 언어를 고지하고 있는 생산적이고 창의적인 침묵이죠. 우상이 파괴된 이후에 새로운 철학이 시작합니다. 기존의 모든 언어가 해체되었기 때문에 그 시작점은 말이 아닌 침묵인데요. 그 침묵에 비어있음으로부터 새로운 말과 실천이 솟아나옵니다. 실제로 인도의 그 불교의 역사에서 그런 과정이 다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용수의 그 해체적인 사유 이후에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화엄이라는 위대한 사유가 침묵의 빈 자리를 대체하게 되죠. 화엄만한 철학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명심해야 될 것은 화엄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부처님의 은덕이 아니라 용수가 닦아놓은 그 전통 형이상에 대한 해체, 그 기반에서, 그 빈터에서 비로소 창의적인 꽃을 만들 수 있었던 그러니까 세상을 고정된 본질이나 실체로 파악하려고 하는 사고들이 해체를 통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우상 파괴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남게 되는 그 침묵이라는 건 회의주의적인 침묵이 아니라 새로운 사유로 나아가기 위한 어떤 창조적인 침묵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요즘에 수태고지 같은 거 아닐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화 사상에 대한 질문인데 저는 교수님 책 중에서도 동아시아 사유로부터 해서 그 3편 도가와의 대화 부분 제일 인상적이었거든요. 거기서 3편 5장의 데리다 장자와 만나다에서는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장자의 자연주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설명하셨고 또 6장에 나오는 들레즈 노장과 만나다에서는 노장의 자연주의가 들레즈의 형이상이랑 또 닐스 보어의 그 양자역학과 어떻게 공명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 뭐 이런 그 사유들이 그러니까 춘추 전국 시대의 동아시아 사유를 오늘날의 최첨단 철학과 과학에 접목시키는 이 논의가 저한테는 매우 신선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근데 다만 이런 만남이 너무 공통점이라던가 조화에만 강조점을 딱 두는 나머지 데리다나 장자나 들레즈 사이에 있는 어떤 양립 불가능한 입장 차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가 좀 의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수님 명명하신 것처럼 데리다는 해체주의자이고 장자는 자연주의자이고 들레즈는 일종의 차이의 형이상학자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저는 이 사람들이 전통 형이상학에 반대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그 전략이 좀 서로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데리다 같은 해체주의자들은 우리가 이때까지 형이상학적인 실체고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인위적인 구성물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어떠한 세계에는 어떠한 고정된 자연적 구분이나 어떠한 확실성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방식으로 형이상을 해체하고 그 다음에 노자, 장자, 비트겐슈타인 같은 자연주의자들은 이런 사태가 우리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구성물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연적 구분이나 확실성을 폐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 반대로 차이의 형이상학 같은 경우에는 그 근원적인 형이상학적 실제를 차이 자체로 보기 때문에 사태를 단순히 인위적 구성물이라고 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확실성이나 필연적 구분 같은 것들이 존재한다라고 보지도 않는다는 점에서 다 좀 강조점이나 형이상학 해체에 대한 전략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그 세 인물의 만남에서는 그럼 차이가 좀 부각이 되어야 될 필요가 보이는데 교수님은 이 세 입장이 차이를 극복하면서 양립되거나 조화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대화가 성립하려면 일단 대화 상대자들이 서로 모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자연적인 순서는 서로 간의 공감대, 서로가 인정할 수 있는 공유성을 찾아보는 게 될 겁니다. 그 와중에 서로 불일치하는 점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게 대화의 큰 축복이라고 봅니다. 상대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체험은 대화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저마다의 각자성에
그 속박될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대화가 그런 점에서 축복인 것은 상대의 입장에서 그 세상을 보고 평가할 수 있고 그런 계기를 얻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처음에는 대화가 성립하려면 공통의 언어를 사용을 해야 되고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겠죠. 그걸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서로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깊은 이해를 갖게 되면서 또 불일치하는 점들도 이제 서로 드러나게 되겠고요. 이 모든 게 대화라는 향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저는 대화를 적극 권장을 합니다. 아쉽게도 그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화의 좀 매너 혹은 그 대화를 잘 할 줄 모르더라고요. 저도 제 친구들 모임, 군대 동기 모임이나 동창들 모임에 가면 다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제가 파노라마 사진을 찍어서 보여줬어요. 증빙 자료로 제가 찍은 파노라마 사진에 등장하는 열댓 명 친구들이 다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아무도 듣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대화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대화는 저는 일치보다는 불일치에서 더 얻을 게 많다고 봅니다. 뭐 일치를 확인하는 정도라면 대화에 큰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서로 간의 의견이 불일치할 때 왜 불일치하는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해서 사안을 달리 보게 되는지 나와, 그 다음에 내가 본 그 사안은 그러면 과연 객관적으로 맞는 건지, 이런 것들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에 말이죠. 하여튼 그로부터 여러 생산적인 논의가 그 피어나는 것은 일치가 아닌 불일치 혹은 차이성, 그것이 원천이라고 봅니다. 제가 시도한 장자와 데리다 사이의 대화도 처음에는 일치로 시작을 합니다. 만날 때. 그런데 불일치로, 즉 헤어짐으로 끝나게 되죠.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라고 봅니다. 그 와중에 거치게 되는 여러 단계가 대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아까 저하고 유석 씨가 잠시 회고했던 우리의 학창 시절을 뜨겁게 그 달구었던 헤르만 헤세의 시달타라는 작품에서 부처님과 시달타의 그 대화도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 대화의 어디에선가 그 석가모니가 시달타에게 나에게 오지 그래, 같이 수행을 하면서 나의 도반이 되어서 같은 길로 가지 그래, 이렇게 이제 회유를 합니다. 그랬더니 시타르타가 그 제안은 너무 감사한데 저는 무소의 풀처럼 혼자서 가겠습니다. 그 선생님을 따라가면 선생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게 되고 선생님의 그 제자가 되겠죠. 근데 저는 힘든 길인지는 알겠지만 선생님 밑으로 가서 그 편안하게 부도 생활을 하기보다 혼자의 길을 가서 스스로 깨치는 그러한 모험을 하겠습니다. 라는 구절이 그 고딩과 중딩이었던 저의 마음을 불타오르겠습니다. 그렇지, 저래야지. 부도자라면 저 정도의 용기는 있어야지. 석가모니를 만나면 석가모니를 죽이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그 선불교에서. 그런 정신이 그 작품 속에 잘 묻어나서 지금까지도 아주 생생한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만남과 헤어짐, 즉 일치와 불일치 혹은 동일성과 차이성, 이게 서로 교직이 되면서 전개되는 게 진정한 대화이겠죠. 그러면 그 지금까지 내용 좀 하나하나 다시 또 세분화시켜서 보려고 하는데, 데리다의 해체주의랑 장자의 자연주의가 양립할 수 있을지가 궁금하거든요. 해체주의는 그 우리가 이때까지 고정된 실체, 본질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인위적인 구성물이었다라고 폭로하는 방식으로 전통 영리사학을 해체시키려고 하는데, 장자의 자연주의도 또 교수님이 앞에서 설명하신 육아의 자연주의도 우리 마음의 문맥과 독립된 사태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은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그냥 그 자연적인 구분이나 확실성이 없다고까지는 말을 안 하는 것 같거든요. 이렇다면 그 두 입장은 어떻게 양립이 가능할까요?
자연주의도 해체의 귀결입니다. 비켄슈타인의 철학적 탐구를 보면 그 책의 전반부는 해체로 일관합니다. 거기에 메인 타겟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의 젊은 날의 생각이었죠. 젊은 날의 종군일기를 바탕으로 편집한 논리철학 논고라는 자신의 작품에 대한 신랄한 비판과 해체가 그 전반부에서 수행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자연주의적인 그런 태제들을 끌어냅니다. 저의 해석은 그렇게 흘러가는데요. 자연주의도 해체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자연주의와 해체주의는 양립할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해체주의를 통해서 그러면 자연주의가 도달될 수 있는 거예요. 해체를 통해서 우리가 자연적 확실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럼 다음 질문인데, 그러면 데리다의 해체주의와 들루에즈의 차이의 형이상학은 어떻게 양립이 가능할까요? 데리다나 들루에즈나 다 프랑스 현대 철학자이고 그 활동했던 시대도 같죠. 두 사람 다 해체와 차이의 중요성에 눈뜬 경우입니다. 누가 먼저이고 누가 나중인지에 대해서는 글쎄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심지어 들루에즈의 그 차이의 형이상학이라고 알려진 들루에즈의 사유도 역시 해체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해체주의와 차이의 형이상학은 서로 양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들루에즈의 텍스트 안에서는. 근데 이제 차이도 분명히 있죠. 어떻게 다르냐면, 해체주의는 차이의 주소지를 텍스트로 잡습니다. 반면에 차이의 형이상학은 그 차이의 주소지를 세계로 잡습니다. 그 점에서 해체주의는 보통 텍스트의 철학이고, 그 다음에 들루에즈의 차이의 형이상학은 글자 그대로 형이상학으로 서로 대별된다고 할 수 있겠죠. 데리다는 아마 그 차이의 형이상학 인정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의 형이상학과 그 해체주의나 다 해체라는 그 공통의 아이디어의 귀결이라는 점에서 서로 양립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역시 해체의 결과이긴 하지만 차이의 형이상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 세계를 고정된 본질이나 실체로 보는 대신 차이 자체라는 마치 이제 계속 끊임없이 파도가 치는 바다와 같은 그런 형태로 세계를 다시 또 형이상학적으로 그려내려고 한다는 점에서 데리다는 인정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하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장자의 자연주의와 들루에즈식의 차이의 형이상학은 양립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또 불일치 같은 건 없을까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아저씨가 질 들루에즈입니다. 그 비켄슈타인이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라는 10곡에 나오는 이런 구절을 자기의 철학적 탐구의 모토로 삼을 생각을 한 적이 있다고 하죠. 어떤 구절이냐 하면, 나는 차이를 가르칠 것이다 라는 구절입니다. 이렇게 출처는 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이고요. 이 단일성과 통일의 방향 잡혀있는 전통철학,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서양 철학자는 헤겔인데요. 여하튼 단일성과 통일의 방향 잡힌 전통철학에 맞서서 차이를 강조하고자 했던 게 비켄슈타인의 의도였기 때문에 자기의 대표적의 모토로 리어왕이 말한 나는 차이를 가르칠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었던 거죠. 장자 역시 비켄슈타인의 이런 강조점을 나름의 방식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백미가 재물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론이라는 그 장에서 이 차이에 대한 장자의 사유가 아주 눈부시고 아름답게 펼쳐집니다. 근데 차이의 형이상학과의 연결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들루에즈와는 달리 비켄슈타인과 장자는 차이를
행위사항적인 지평으로 끌어올려서 체계화하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즉, 장자나 비켄슈타인이나 체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이었죠. 비켄슈타인이 보기에 소위 그 말하는 들레즈의 차이의 형이상학도 형이상학이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현상학과 형이상학은 가는 길이 다른 철학이거든요. 비켄슈타인의 현상학은 현상의 드러나, 특히 언어현상의 드러나, 자연사적인 사실의 드러나 왜 초점이 잡혀있는 건데 그 들레즈의 형이상학은 차이라는 것이 그 실제성의 본질에 해당하는 것이라는 좀 전통적인 방식으로 그 형이상학을 그 재구성하려고 했죠. 물론 놀랍도록 창의적인 형이상학이긴 하지만 들레즈의 형이상학도 형이상학이라는 점에서 비트겐슈타인이나 장자와 함께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비트겐슈타인과 장자는 그리고 들레즈는 같이 다 단일성과 통일성에 반대해서 차이를 통해 세계를 이해하려고 했다는 점에서는 일치하지만 들레즈 같은 경우는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으로 세계의 본질을 다시 또 차이로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자연주의와는 좀 결이 다르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문인데 교수님께서 앞에서도 설명을 하신 것처럼 동양 철학이 많은 경우에는 좀 나쁜 의미에서 오늘날 사람들한테 구태의연해 보이는 것 같거든요. 저도 그 점에 동의를 해요. 근데 어떻게 해야 그런 구태의연함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교수님의 글 속에서도 뚜렷하게 어떤 그 방법을 찾기는 좀 어렵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교수님께서 이제 유가, 불교, 도가, 정약용에 대한 독해를 통해서 보여주신 내용들은 굉장히 참신하죠. 그래서 뭐 비트겐슈타인과 하이데거, 헤세, 데리다, 들레즈를 적극적으로 동양 철학 해석에 끌어들여서 동양 철학 사유를 더 명료하게 만들어주고 또 오늘 우리의 철학적 논의에서 어떻게 동양 철학이 놓일 수 있는지 맥락을 저도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교수님의 글 속에서도 여전히 동양 철학이라는 것이 오늘날의 현대 철학을 통해서 대리되고 보충되어야 되는 그냥 과거의 유산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령 교수님의 글에서는 유가 철학을 통해서 이인칭적인 사유를 발굴해내시잖아요. 근데 이런 이인칭적 사유에 대한 발굴은 사실은 비트겐슈타인의 이인칭 사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교수님은 용수의 철학에서 중간 철학에서 해체적인 사유를 발굴해내지만 이거 역시도 비트겐슈타인의 해체적 사유에 근거해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비트겐슈타인의 이미 비트겐슈타인의 이인칭적 사유와 해체적 사유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내가 왜 굳이 무엇 때문에 유가나 불가까지 더 알아야 되는지가 좀 의문스러워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동양 철학은 피설명학이고 현대 철학이 설명학으로 이렇게 상정되어 버린 이상 그럼 동양 철학은 여전히 설명되어야 하는 구태의연한 사유로 남게 되는 그런 운명에 처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동양 철학 입장에서도 뭔가 현대 철학에 대해서 더 설득력 있는 비판이나 대안을 적극적으로 더 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옳은 지적인데 그 반대의 경우, 즉 서양 철학을 피설명하고 그 다음에 동양 철학을 설명하고 놓는 경우도 가능하겠죠. 서로를 이해하고 보충 대리하면서 각자가 상대로부터 자극을 받아서 자신을 업그레이드하고 확충하는 계기가 양쪽에 다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동서간의 교류가 지금처럼 활발한 적이 있었나요? 지금처럼 한 가족인데 그래서 당당하게 서양의 젊은이들과 그 세계 무대에서 어울릴 때 자기가 속해 있는 전통, 자기가 그 배운 중요한 문화적인 정신적인 자산을 서양의 그 친구들에게 확실하게 전달하고 또 피드백을 받고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으면 업신여겨 버립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체험한 야 너네 나라에도 철학이 있어? 이런 식이에요. 뭐 거기다가 주먹으로 응수하는 것도 하나 방법이겠지만 그거라는 합리적으로 그럼 있지
우리나라의 그 국기를 봐. 태극이 가운데 있고 그 팔교에서 중요한 네 개가 있는데 너 이거 알아?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하나하나의 뜻이 있는 거야. 너네 나라 국기에 그런 거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얘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자랑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하기 위해서 서로 배울 게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체험한 바로는 서양인들이 동양에 대해서 아쉽게도 오리엔탈리즘적인 그런 게 있어서 자기들이 지배했던 나라라고 생각해서 너네 그런 게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소수자고 뭐 너네 뭐 시진핑이라는데 중국의 속국이었다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리스폰스를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자기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겠죠. 현실이라는 게 무서워서 가만히 있으면 코베가고 귀뛰어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하나하나 다 합리성의 이름으로 디펜드를 해주지 않으면 사고는 매우 되죠. 계속 답변을 하자면요. 사실 그 서양에서 우리가 보는 대륙 철학과 영미 철학 사이의 단절 못지않게 동양을 이끌어왔다는 한중일 삼국 사이의 단절 이것도 심각합니다. 저는 거의 동양에 저주가 걸렸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게 빨리 결자 해지되어야지만 동양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서 비로소 밝은 미래로 활짝 열리게 됩니다. 저는 오히려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후속 세대에게 더 많은 기대를 걸고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혹은 분들은 어쩌면 그렇게 아직도 사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사대주의 아니면 민족주의. 근데 하여튼 그 삼국의 그 질곡을 보자면 중국의 경우에는 어마무시한 패권주의, 중화 패권주의가 뭐 중국 대륙 전체를 지금 휘감고 있고요. 한국의 경우에는 사대주의, 늘 2등에 안주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의 경우에는 제국주의, 이게 다 청산해야 할 제국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느나 저는 감히 동양의 미래는 없다고 봅니다. 몇 가지 재밌는 포인트가 있네요. 하나는 그 서양 철학으로 동양 철학을 설명할 수 있듯이 동양 철학으로 역으로 서양 철학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시고 또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양 철학을 제시하는 게 우리가 서양의 오리엔탈리즘에 맞서가지고 그 반응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중일이 각각의 문제들에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그러면 동양 철학은 오늘날 현대 철학에 대해서 무엇을 새롭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 많죠. 철학은 정신 문명의 꽃입니다. 물질주의에 경도된 서양 현대 철학에 대해서 동양 정신이 자신이 도달한 사유의 폭과 깊이로서 풍성한 울림의 가능성을 잉태하고 있습니다. 그걸 일깨워주고 스스로를 옮고 잊으시면 하는 것. 이게 동양 철학의 당면 과제가 아닐까요? 그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도 의지를 내지 않을 뿐이에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죠. 동양 철학이 뭔가 서양 철학에 대해 많은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동양 고전 혹은 동양 철학자가 새롭게 오늘날에 주목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이라고 질문하시면 저는 모든이라고 답변하겠습니다. 동양의 모든 고전과 철학자가 다 새롭게 주목받을 만한 무궁무진한 포텐셜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터뜨리느냐 하는 문제만이 남아있을 뿐이죠. 제가 하나의 그 예를 들자면 제가 좋아하는 구스 반 산트 감독의 영화 그 굿윌 헌팅에 보면 그 엄청난 수학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어린 시절에 그 아버지한테 당한 트라우마 때문에 대학 청소부로 전전하는 맷 데이먼이 주인공입니다. 어느 정도의 재능이냐 하면 수학에서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필드 메달을 수상한 MIT 대학 수학과의 어느 교수가 그 복도의 칠판을
풀기가 어려운 난해한 방정식을 써놓고 제자들에게 풀어주면은 이걸 푸는 제자가 있으면 자기가 얼마를 주겠다는 그 현상금까지 걸었는데 그 쟁쟁한 MIT대 수학과 학생들 세친 수제들이죠. 아무도 풀지 못하는데 그 청소부인 맷 데이먼이 쭉 풀어냅니다. 깜짝 놀라서 그 교수가 수배를 해서 그 맷 데이먼을 만나서 그가 이제 수학계에서 활동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그 영화 속의 맷 데이먼은 뭐 좋은 청년이긴 한데 그 마음속의 트라우마가 너무 커서 그런 모든 제안을 시큰둥합니다. 자기의 영혼이 구원받기를,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지 뭐 수학자로서 난해한 수학 방정식을 풀어서 명성을 얻고 이런 데 관심이 없는 그냥 건달로 살고 있는데요. 그런 그 건달한테 친구가 나왔는데 앤 애플렉이 친구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시청할 영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엄마 너는 당첨된 복권을 네 운동에 깔고 앉아있으면서도 겁이 많아가지고 돈으로 못 바꾸는 놈이라고 이 바보야 이렇게 일가를 합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동양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엄청난 포텐을 가지고 있는데 그 트라우마들 때문에 그 중화 사대주의 중화 패권주의 중국의 경우 한국의 사대주의 그 다음 일본의 제국주의 이런 것들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한 누가 그걸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스스로 결자 해지해야 하는데 일단 그 영화 속의 그 클립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I do fucking anything to have, but you know, so what I need is fucking fans. 여기서 벤 애플렉이 그 맷 데이먼한테 하는 말을 동양에 나가고 싶습니다. 바보 아니야? 이렇게 엄청난 자산을 물려받고도 아직도 싸움박질이 나가고 있고 고리타분한 군복내나 풍기 있고 정신 차려. 그래서 저는 동양이 빨리 질곡에서 벗어나서 그 세계 시민의 반열에 우뚝 서길. 그래서 자신의 그 엄청난 문화적인 자산에 포텐을 터뜨리기를 진심으로 염원합니다. 앞에 하신 말씀하고 좀 엮어서 정리를 하자면 이런 거죠. 동양 철학은 오늘날 서양의 물질주의에 대해서 뭔가 가르침을 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동양의 역사 속에서 오래 누적된 이런 사상들과 유산들이 엄청난 데 비해서 그 포텐셜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다. 근데 그러면 더 그 재해석되고 재발굴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이십니다. 다음 질문인데 그러면 동양 철학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오늘날 학자로는 누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를 가르치셨던 연세대 철학과의 박동환 교수님, 그 다음에 저술을 통해서 알게 된 지금은 작고하신 정신문화연구원의 김형효 교수님, 이런 분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저는 선대의 업적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동양의 질곡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후속 세대한테 더 많은 기대를 걸게 됩니다. 종원님이나 유석 씨도 그 중에 체크하고 그 젊은 분들이 쭉쭉 커나가기를 바랍니다. 저희한테 기대를 많이 걸어주셔서 저희 어깨가 무겁네요. 다음 그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교수님 책에서 보면은 동양 철학 연구는 수행과 병행되어야 된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서양 철학에서는 별다른 수행 요소가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는 동양 철학에서 이제 명상이나 요가 같은 수행을 강조한다는 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떤 점에서 동양 철학 연구가 수행과 분리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냥 용수의 공사상을 책으로 그냥 이해하는 것과 거기에 대해서 실제로 명상을 하는 것 사이에 본질적인 어떤 차이가 있나요? 그
그 전에 먼저 좀 의심이 나는 게 과연 서양에서 수행의 전통이 없었나요? 아니, 서양에도 수도원이 있고 수도사가 있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근대에 오면서 이러한 전통이 서양 철학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근대성은 이런 점에서도 세계사의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었습니다. 인류가 다 바뀌는 것 같아요. 근대성 이전과 이후. 그 다음에 이제 철학 연구하고 수행의 관계는 물리학의 견주로 보자면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의 관계에 가깝습니다. 물리학자는 이론을 실험에 붙여서 검증을 하죠. 철학자는 사유를 수행에 붙여서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마음의 사안을 몸을 통해 검증하는 게 그 수행의 필요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론 물리학과 실험 물리학 사이의 관계로 비유하신 게 재미있는데 생각해보면 확실히 서양에서도 르네 데카르트의 방법 소설이나 성찰 같은 것들이 가톨릭 예수회의 그 제수이시라고도 하죠. 수행 방법을 따라서 6일 동안 성찰하는 그 과정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 교수님께서는 실제로 미얀마 같은 데 가셔서 명상이나 수행을 참여하시기도 하셨잖아요. 혹시 수행 관련해서 흥미로운 일화 같은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화면에 나오는 게 저 아닌가요? 예. 저는 한국에서는 그 교대 근처에 있는 삭디아라마라는 수행 센터에 부타팔라 스님에게서 수행의 기초를 배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이 가르쳐 주신 위파사나 수행의 메카인 미얀마에 가서 수행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수행 도반인 홍승현 씨하고 같이 미얀마로 수행 유학을 떠났습니다. 처음 머문 곳은 산매모비 수행 센터였는데 예, 여기입니다. 숙소에 널찍이 자리한 아주 아름다운 센터였죠. 근데 제가 유혹에 약한 사람이더라고요. 그 수행처에 저를 유혹시킨 대상이 있었습니다. 미녀가 아니라 수행실 벽에 작고 예쁜 열대 도마뱀들이었어요. 너무나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을 하면서도 도마뱀들의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도마뱀 우는 소리조차도 제게는 너무 귀엽고 여하튼 이게 다 남의 탓인데요. 도마뱀 때문에 저의 수행은 절반의 성공이 그쳤습니다. 집중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도마뱀들이 소리를 내고 뭐 보면 너무 이쁜 것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고 그래서 이제 장소를 옮겨서 미얀마의 쉐어민 수행센터로 가서 다른 방식의 수행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도 또 저를 유혹하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그 수행하는 곳에 고양이가 새끼를 낳았어요. 너무나 귀여워요. 그리고 아무도 쫓질 않아요. 그 미얀마에서는 그 새끼 고양이들이 내는 그 엄마 찾는 소리나 그 엄마가 그 새끼 고양이들 핥아주고 정내기고 하는 거 제가 이제 수행을 하면서 자꾸 그것 때문에 얼마나 귀여운지 걔네들한테 정신이 팔려서 그 결국은 돌을 깬다는 경지에는 이르지 못하고 도마뱀과 새끼 고양이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뭐 그 아쉬웠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그 수행처에서 또 여러 그 훌륭하신 분들을 만날 계기도 됐죠. 서울 불교대학원 대학의 김진태 교수님이나 경주 마하보디 선원의 사사나 스님, 또 농인대학원 대학의 김재성 교수님, 그 다음에 참내모비 수행센터에서 저에게 수행을 지도해 주신 수실라 스님, 그 다음에 시오민에서 그 저를 가르치신 그 대자니아 사회도 이런 분들이 생각이 나고 그 무엇보다도 참 미얀마 사람들이 심심이 굉장히 깊고 때묻지가 않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떠오르고 제가 갔을 때와 달리 지금은 더 미얀마의 사정이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도마뱀과 새끼 고양이 때문에 해탈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재밌네요. 그러면 교수님은 수행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얻으셨나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이데거가 고유화라는 표현을 통해서 후기 철학을 갈무리하고 있었죠. 저는 이 고유화가 아주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는데, 수행이라는 게 사유와 봄, 보는 거였거든요. 사유와 봄을 스스로 체화해서 고유화하는 작업입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그 사유와 봄이 나와 따로 노는 외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미가 없어요. 그 수행이라는 거는 그 사유와 봄이 나의 수행과 나의 철학의 중심임을 일깨워 주더라고요. 그래서 수행이 삶의 중심을 잡아주고 철학의 근력을 키워줍니다. 저는 그 수행에 대해서 질문한 학생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 추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 달라져요. 내가 변화하는 것을 내 스스로 느끼게 되더라고요. 수행을 통해서 사유와 봄을 체화해서 고유화할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 마지막 질문인데, 사실 저도 대학교에서, 서강대학교에서 교양 강의로 그 참선과 명상이라는 그 강의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가톨릭 수녀님이 그 참선과 명상을 지도를 하셨는데, 그때 강의에서는 수행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신체의 감각들에 주목을 하라고 배웠거든요. 혹시 교수님은 어떤 식으로 수행을 하셨고, 특별히 뭐 수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추천해 주실 만한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그 야구에서 너클볼이라는 마구 아시죠? 제가 엄청난 야구광입니다. 중학교 때부터 서울운동장 야구장에 그 주말만 되면 부평에서 도시락을 싸가주다는 걸 보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고등학교 야구였죠. 여하튼 그 너클볼이라는 게 그 야구계에서 이런 속설이 있습니다. 가르치는 데는 10분, 배우는 데는 한평생. 그만큼 너클볼을 제대로 배워서 익히기가 어렵다는 뜻일 텐데요. 밑바사나 수행도 그렇더라고요. 수행을 체화하는 데는 평생이 걸리겠죠. 그 첫 번째 제가 찾았던 참매모비 수행센터에서는 마하시 수행법을 가르치고 실천합니다. 그 수행법은 정신의 집중에 기초해서 인내하고 정진하는 거에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간화선하고 비슷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옮겨서 그 수행처로 옮겨서 두 번째로 찾아갔던 쉐어민에서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집중이 아니라 이완이 포인트입니다. 긴장 없는 편안한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하시 수행법은 좌선이나 행선 같은 전통적인 불교 수행을 가르치고 익히고요. 쉐어민 수행법은 자유로운 생활선, 생활수행 이런 걸 각각 가르치고 배웁니다. 저에게는 둘 다 매우 유익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 수행법이 있던 거네요. 그러면 한쪽에서는 정신 집중을 강조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완을 강조한다는 건데, 아마 제가 그때 참선과 명상에서 배운 거는 마하시 수행법에 가까운 것 같아요. 정신 집중해서 감각을 느끼라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완전히 반대되는 수행이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하고 대화하고 싶은데요. 자유롭게 질문하시고 주시죠. 네, 선생님. 그 잠깐만요. 우리 그 윤 선생님께서 질문하실 때 어떻게 하면은 도양철학이 구태의연함을 벗어날 수 있느냐 그런 질문하셨는데, 그 철학 도양철학이 그 구태의연함 표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철학적 사유의 대상이 다를 뿐이지 무엇이 또 새롭거나 구태에다 그런 표현은 적절치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이죠. 저에게 근데 사실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철학과에서 유명한 그 얘기가 있거든요. 화이트헤드가 했던 얘기인데 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각주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플라톤이 거의 뭐 2500년 전에 했던 말을 사실 각주를 달아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은 서양 철학도 그런 점에서 무태의연하죠. 죽은 철학자들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제가 아쉬웠던 건 이런 거죠.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그런 식으로 예전 철학자들을 오늘날에 새롭게 되살려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끊임없이 새롭게 활용하고 하는 이 작업들이 이루어지는데 동양 철학에서도 과연 그만큼의 재해석과 재활용과 어떤 새로운 통찰을 발굴해내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가? 동양 철학에서 너무 주석 달기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좀 아쉬움이라서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 교수님 그 동서양 철학의 사유는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단절되었다 이런 표현을 말씀하셨는데요. 무엇이 그 단절되었다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 좀 질문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이 단절되었는지. 네. 이제 근대성의 한 가운데 근대 과학혁명이 놓여 있죠. 뉴턴의 고전 물리학이 자연을 이해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이 그 역할을 담당했는데, 그러면 자연학,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과 근대 뉴턴의 고전 역학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보면 그 답변이 쉽게 찾아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뉴턴 물리학의 경우에는 자연을 수학으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수학은 양을 다루죠. 퀀티티, 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움직이는 물체에 대해서도 미적분이나 새로운 수학적인 기법으로, 이거 역시 뉴턴이 스스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기의 동역학을 근거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그 자연 이해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모든 학문들의 어떤 모델이 되기 시작합니다. 서로 그걸 따라하려고 해요. 그래서 뭐 예컨대 정치 철학의 중요한 고전이 된 홉스의 리바이어든이라든가 뭐 기타 여러 작품들이 그 고전 물리학의 모델을 삼아서 그 과학화하는 그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지금까지 그 쭉 전해 내려오죠. 현대 과학주의도 출발점은 뉴턴의 혁혁한 성공, 거기에서 이제 그 도화선이 된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한 불신풍조가 팽배해집니다. 아까 박오병 선생님께서 거론하신 영성의 문제라든가 수행의 문제, 이런 것들이 빠른 속도로 사라져버리고 있어요. 제가 유학을 가서 그 들었던 첫 강의가 과학철학 학부 수업이었는데, 여름방학 때는 대학원 수업은 없었고 제가 이제 유학을 가서 그 짐을 푼 게 여름방학이었기 때문에 철학과 교수님이 그 여름방학 수강생들을 위해서 개설한 과학철학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하시는 첫 말씀을 듣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과학 말고 다른 지식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토를 달지 못하더라고. 그래서 과학 철학이 중요한 거야. 왜냐하면 유일한 학문인 과학을 주제로 삼거든. 뭐 이렇게 선생님이 이야기 풀어가시는데 여하튼 이게 다 근대성의 그 산물이라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근대성이 눈부신 빛을 가려했고 거기에 드리워진 그늘이 모든 영적인 문제들, 삶의 의미라든가 가치 이런 문제들이 빠른 속도로 실정되어 가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근대 이전과 이후가 인류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그 말씀이었습니다. 아쉽지만 어느덧 시간이 다 지나갔네요. 여러분 2주간 그 편히 쉬시고 저희들도 또 재충전해서 2주 후에 건강한 모습으로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